해마다 이맘때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바자회가 지역 곳곳에서 열리곤 하는데요. 제기동에 위치한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봄을 맞아 자선바자회가 열렸는데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동참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김병태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부터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이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어려운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한 자선바자회가 열린 건데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의류와 생활용품, 완구류 등 다양한 물품들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됐는데 부담 없는 가격은 그대로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신어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옷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면도 굉장히 좋아요. 원단도 굉장히 좋고 선글라스도 써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좋아요. 직접 입어보고 이리저리 만져보며 필요한 물건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주민들. 수백여 종의 다양한 물품들이 판매됐지만 아동 의류와 생필품을 비롯해 더운 여름을 대비한 휴가용품 코너는 그 어느 부스보다 인기입니다. 구입한 물건에서 나오는 판매 수익금 일부로는 어려운 이웃에 희망도 줄 수 있어 뿌듯합니다. 가격도 싸고 저렴하고 물건도 좋고 좋은 일이니까 기분 좋죠.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물품들로 축제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역 내 20여 곳의 우수기업이 참여했고 많은 주민들도 자원봉사자로 나서 힘을 보탰습니다. 잔치에 음식 또한 빠질 수 없습니다. 복지관 입구에서는 부침개와 떡볶이, 어묵 등의 먹거리 장터가 마련됐고 모든 음식은 저렴한 가격에 제공됐습니다. 소외된 계층들을 좀 저희가 돕기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동, 청소년, 한부모 가족, 이제 어떤 어려운 분들에게도 이제 골고루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이제 활용이 다른 나눔 활동들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겨우내 소외됐던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던 사랑 나눔 대바자회. 이제는 다소 식상할 법도 하지만 주민들은 이날을 기다리며 행복한 소비를 통한 나눔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병태입니다.